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제시한 투자 은행들도 많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홈디포의 실적 만나보시죠. 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10% 가깝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동일 매장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신 측에서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집 수리 비용에 사람들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6% 가깝게 뛰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월마트도 함께 실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2%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3분기 월마트가 제대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진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CEO는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가격 억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CNBC의 짐 크래머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후드입니다. 예, 간밤에 아틀란틱 에쿼티 측에서는 예, 로빈후드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 수익이 줄면서 실적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몇 개월 동안 로빈후드의 주가가 반등할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도 거의 50% 가깝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65달러 선에서 35달러 선까지 투자 의견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3%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간밤에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막대한 수익과 현금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클라우드 산업이 향후 몇 년간 10% 중후반의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1% 넘게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는 10월에 수천 편의 항공기가 취소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사우스웨스트 항공 측에서 단기적으로 인력을 충원을 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수익성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63달러 선에서 49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즈는 3%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항공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인데요. 예, 간밤 증시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리비안이 67% 넘게 상승했는데 간밤 증시에서 다시 한번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진은 이제 리비안의 주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빠르게 상승하는 주식은 일반적으로 빠르게 하락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리비안의 경우에는 상대 강도 지수가 없기 때문에 이는 조심하라는 신호로 보인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윤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 증시는 인플레 우려에도 불구하고 10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3대 지수를 좀 견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이 추가 상승하며 시총으로는 폭스바겐을 지금 추월한 상황인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의 뜨거운 관심은 국내 둘 다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미 10월 제조업 생산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고요. 3개월 만에 추세에 반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설비 가동률은 76%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S&P 500 기준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포지수인 빅스는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로 생각할 수 있는 20을 하회한 16.5포인트를 기록하며 안정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위험자산 중립 구간에서 지난주에 이어 추가 하락하며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되며 위험자산 선호 중립 구간에서 위험자산 회피 구간에 지금 진입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는 모습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한번 살펴보면 미 증시 강세 배팅이 다시 8년 만에 최고치에 닿았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낙관론이 지금 재차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년은 이머징 증시가 S&P보다 더 큰 수익을 지금 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은 S&P 기준으로 5,100선에 도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통화정책 지원 약화와 높은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지금 비중 축소를 권고한 상황이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증시 낙관론을 유지하며 4분기에 아시아의 성장 모멘텀도 재차 가속도를 보일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미 증시와 지금 디커플링된 상황이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투자 심리 약화에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일은 부정적 측면에서는 안심해도 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달러 인덱스가 지금 추가 상승하며 95.9까지 지금 도달하며 5월 말 이후 지속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은 원달러 환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피는 전기전자 업종 지수 및 반도체 편중으로 인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일 1.7%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높은 호주 달러가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을 볼 수 있는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 미증시의 강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멘텀이 부재한 한국 증시의 강한 흐름은 아직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성진국 증시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독일 증시가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는 나쁘지 않았고요.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양시장을 지금 매수해주고 있는 움직임인데 이 흐름의 지속 여부에 따라 국내 지수도 추가 상승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시장이 예상한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여전히 강한 상승을 위한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개별 종목, 2차전지, 게임주 등 섹터 중심의 흐름은 여전히 직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별 수급 흐름에 집중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